이제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에 개장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레머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한국 콜마를 오늘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잘 가는 업종,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탄력받을 가능성,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매수가 오늘 시초가로 공략하셨으면 71,800원에 공략을 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85,000원까지 조금 높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콜마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화장품 흐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2% 가까이 한국콜마도 72,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실적도 기반, 뒷받침이 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좋은 양질의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첫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요. 어떤 모멘텀들 보고 공략하시죠?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그 보험사, 메리츠 보험의 매출액과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내 2위 수준의 현금 비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높은 현금 비율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동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자체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현금 배당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자사주 소각을 약 1조 원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은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상반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어떤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고 그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선두권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저도 차트를 좀 보니까 쌍바닥 이제 잡고 좀 다시 좀 반등하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던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쌍바닥 잡고 조금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소각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 모멘텀 높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 10만 원 한번 바라보고 전략 태화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